경기 양주와 수원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더불어 A노선의 착공도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속도를 내는 이 GTX 사업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선 신설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구청장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도 나돌았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일반 지하철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수도권 핵심 지역을 통과하는 GTX. ABC 총 3개 노선으로 나눠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최근 경기 양주와 수원을 잇는 신호선 사업이 정부의 애타 문턱을 넘었습니다. 파주와 동탄을 연결하는 A노선은 이르면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속도가 붙자 GTX를 둘러싼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를 거쳐 이천에 이르는 D노선을 새로 만들어 달란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틀 동안 2천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는데 주로 서울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겠군요. 노선을 계획하는 것보다는 한개 노선이라도 먼저 제대로 계획하고 착공을 해서 완공하고 사람들에게 먼저 평가받는 게 우선적으로 생각됩니다. 현직 구청장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도 돌았습니다. 어제 오전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이름으로 인천 송도와 남양주를 잇는 비노선 사업에 애타조사가 면제됐다는 소식이 SNS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구청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날 오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일단 연수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각 부동산 단톡방 들어가 있는 것들을 캡처해서 경찰한테 지금 넘겨준 상태고요. GTX 통과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뛸 거란 기대감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와 SNS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GTX 사업이 당장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바라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사업이 오래전부터 이어진 만큼 호재가 이미 집값에 녹아들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GTS 정거장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이 아니라면 섣불리 투자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